힘든 청년을 위한 게리 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이번 달은 정말 열심히 큐티 할 거야. 굳은 다짐으로 시작하지만 큐티 책을 너무 깨끗하게 새 책처럼 고이 모셔둔 채 한 달을 보낸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저도 많이 그랬었습니다. 몇 번 써보지 않은 이 큐티 책이 너무 아까워서 이번 달에는 사지 말고 지난달 책으로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큐티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바람은 정말 굴뚝 같지만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이기까지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실패의 경험들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의 이런 갸륵한 결심을 방해하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본문이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나 아니면 묵상하기 좋은 시편, 잠언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큐티가 너무너무 달콤하고 재미가 있지요. 하지만 이 구약의 레위기 같은 말씀 혹은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 같은 선지서 말씀이 나올 때는 내용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마음에 와 닿는 메시지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너무 애써서 억지로 묵상을 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번 읽어도 잘 모르겠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차라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큐티의 본래의 취지에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더 건강한 큐티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리 큐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영상을 본 우리 조이 공동체 한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개인 묵상을 하고 나서 이 게리 큐티 영상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영상을 먼저 보고 큐티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아주 좋은 질문을 저에게 주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개인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묵상을, 그 나눔을 이 글로 적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큐티하면 가장 좋은 큐티 생활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문이 너무 어려워서 혹은 아직 큐티에 익숙하지 않아서 개인 묵상이 어렵다면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리고 차근차근 큐티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우리 조이 공동체 친구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말씀으로 만나는 관계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저도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게리 큐티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지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9장에서 예루살렘 성은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함락되고 맙니다. 히스기야 왕은 함락된 성을 밤에 몰래 빠져나가지요. 하지만 곧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서 이 아들들과 귀족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타며 사람들이 포로로 모조리 끌려가는 가운데에 구원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선처로 인하여서 풀려나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에벤멜렉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묵상한 본문 기억하시나요? 유다 고관들에 의하여서 진흙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는 데에 애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에벤멜렉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 전하여 주십니다. 왕을 비롯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메시지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에벤멜렉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왕의 내시였고 또한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즉 높은 지위의 사람도 아니고 그의 혈통도 미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위엄을 무릅쓰고 애썼던 그 에벤멜렉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셨고, 특별히 그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칭찬하여 평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믿음이란 내가 가진 신념이나 생각을 넘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고 헌신하는 것,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고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로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고 또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 심판의 날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목사로 살다 보니 많이 말하게 되고 많이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들로 인해서 저는 자주 괴롭고 또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고 가르친 만큼, 그 말들만큼 제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다시금 말이 아닌 삶으로 설교하고 삶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를 다시금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리고 건져내어 구출시키며 회복시키는 그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 없는 공허한 말과 생각뿐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실천하고 행동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하는 여러분을 통해 오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